테이블마다 손님들로 가득 유명 피서지가 따로 없는데요. 그때 삼진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야. 드디어 소문의 해물찜 등장이요. 각종 신선한 해산물과 매콤한 양념까지 그야말로 환상조합. 폭풍 흡입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군침이 싹 도네요. 해물이 진짜 신선한 것 같고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양도 푸짐하고 우리는 나이 먹어서 먹게 다 좋습니다. 신선한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 제작진 주방을 급습해보는데요. 생선하실래요? 가르쳐드려요? 보여드릴게요. 바다 갔다 올게요. 바다. 네, 바다요. 지금요. 아니 사장님 장사하셔야죠. 자신만만한 걸음을 뒤쫓아 보는데 바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곳. 조리 직전까지 해물의 신선함을 책임지는 수족관입니다. 이게 바다예요? 네. 이게 저희 집 바다예요. 이게 신선함의 비밀입니다. 매일 원산지에서 갓 잡은 해산물이 올라오는데요. 신선함이 떨어질까 외부 수족관으로 직행. 그런데 이때 해산물을 꺼내들고 사장님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니 어디를 또 가시는 건가요? 사장님 조개 왜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아 조개 왔으니까 씻어야죠. 또 저만의 그런 독특한 방법이 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을 놓칠 순 없죠? 신선함을 책임지는 귀정의 무기. 네? 세차기요? 다소 뜬금없는데요. 다 염두에 두신 바가 있겠죠? 이걸로 닦아야지 제대로 닦을 수 있어요. 아하! 해감 전에 진흙을 머금고 있는 껍질부터 강력한 세차기 물살로 씻어냅니다. 자, 봐요. 이 물 좀 보세요. 예, 꾸정물, 꾸정물. 깨끗하게 씻긴 조개가 반짝반짝. 전복, 새우, 문어 등 애지중지 관리된 생생한 재료가 무려 12종이나 들어가는 해물찜. 정성어린 손길로 찌고 볶고 양념까지 쓱싹 버무리면 아이고 맛있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해산물 공략하느라 바쁜 손놀림. 이게 바로 신선한 맛이네요. 맛. 수족관이 그 실내에 있어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신선한 걸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쫄깃하고 너무 신기하고 최고입니다.